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일하고 싶은 나라인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찍이 외국 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1980년대부터 이미 심각한 저출생을 겪으면서 생산인구 부족을 경험했고,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고급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규로 씨는 6년 전 독일에 오면서 꿈꿨던 워라벨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취업 후 2년 9개월이 지나자마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 달 정도, 쉽게 말해서 한 달 정도 하루에 꾸준히 공부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제조리 상에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EU 블루카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203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700만 명의 숙련 인력이 필요한 독일은 이 블루카드의 문턱을 낮춰 가장 적극적으로 고급 숙련 인력을 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반우태 씨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한국 생활 5년 차 IT 개발자입니다. 전문 인력 비자로 시작했지만 5년의 체류 기간 8천만 원이 넘는 연소득 기준을 못 맞춰 아직 영주권을 신청도 못했습니다. 더 큰 난관은 485시간 수업을 듣고 단계별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So usually at the end of the day and the weekend we want to take rest. So is the first is time because of work. 이 프로그램에 좌절한 CEO급의 최고급 인재도 많다고 합니다. 연봉이 그때 4억 5억이 넘은 분이셨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반드시 필수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도 결국은 그 문턱을 못 넘어서. 독일은 숙련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일자리가 없어도 학위와 나이, 독일어 능력을 점수화해 1년간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카드도 도입했습니다. 고급 인력 유치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Langfristige Aufenthaltserlaubnis ist auf jeden Fall wichtig, weil Menschen erstmal das schafft Sicherheit, damit Menschen investieren in Spracherwerb, in vielleicht zusätzliche Qualifikation.